제가 제2의 세컨하우스를 이제 꿈꾸고 있거든요. 그 조건을 저희가 미리 좀 받아봤는데요. 그럼 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다. 아니, 이렇게 고급 정보를 우리끼리 알아서 이렇게 방송하면 어떡해. 네, 자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누가 뭐래도 자이TV의 이제 패밀리 가족이죠. 네. 아, 오늘 이곳 해운대가 아주 뭐 핫해졌다는 소식이 지금 뭐 전국에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 해운대 손이 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운대를 이렇게 핫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또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네, 아, 살인미소. 제가 지금 뭐 설레서 옆을 못 바라보겠어요. 우리 배우 김재원 씨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해운대를 핫하게 만들었나요? 네, 아, 지금 제가 너무 설레가지고. 아니, 자꾸 놀 먹어요. 웃으세요. 저 이렇게 떨리게. 김재원 씨가 또 이곳 해운대까지 오시게 된 사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건 또 잠시 후에 저희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공식 부자랄입니다. 부동산 스터디의 강영훈 대표님, GS건설의 김대웅 책임님 가져주셨습니다. 네. 정말 김재원 씨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거의 한 17년을 살았어요.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제 앞에 바닷가나 아니면 강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2의 세컨하우스를 이제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현장이 저한테 완전히 적합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이제 받았어요. 일단 그 말씀하신 거 중에 여기 뭐 물은 확실히 뭐 넘치죠. 네, 확실히. 아, 뭐 해운대 바닷가가 이렇게 멋있었나요? 너무 멋있다. 네, 해외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조건이 좀 까다로우시다고. 아, 저요? 네. 그럼 없는 놈이 눈만 까다롭다고 계속 그렇게 돼갖고. 네. 여기 있잖아요. 그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도 젊을 때는 외려 눈이 낮은데 혼기를 넘어가신 분들이 의외로 더 눈이 높아요. 맞아요. 그럼 그 조건을 저희가 미리 좀 받아봤는데요. 그 조건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터프론트 주거시설에 또 생활 휴양을 동시에 창창한 미래 가치에 프라이빗한 주거 환경까지. 너무 까다롭죠? 우리 그냥 갈까요? 이런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있고요. 부산 해운대구 중동호 재개발 정비구역입니다. 아니, 저 네 가지를 다 충족시키... 거짓말... 제 눈을 바라보세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진지하게 오신 거예요. 예. 아니, 뭐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원래는 오산마을로 불렸던 곳이고요. 네. 지난 5월 25일에 중동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정식 지정됐고요. 수승이 구성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미 개발이 끝나 구축단지가 대부분 해운대 라인에서 앞으로 나오기 힘든 신축 아파트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아, 진짜 제가 알기로 해운대, 저는 뭐 부산을 너무 잘 알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부산 명예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듣던 말씀 중에, 네. 해운대는 하긴 거의 다 개발이 됐는데, 그러게요. 재개발 지역이 있어. 이것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근데 언뜻 드는 생각은, 재개발이면은, 이거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제가 특히 중동 5구역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타 재개발 사업체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2020년 10월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 이후에, 지난 4월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5월 25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년이요? 2년 만에 이게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이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구간이 어디냐면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데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대부분이 이 정비구역 지정 단계까지도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중동 5구역은 이번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을 일단 넘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청약하려면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만 청약해서 당첨되기 힘든 게 아니라 부산도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청약해서 당첨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중동 5구역에 조합원이 된다는 것,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거의 새 아파트가 나오기 힘든 해운대 안에 만들어지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프리패스? 예, 그런 마지막 황금 동아줄 같은 게 내려온 거나 다름없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청약이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조합원들한테는 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거 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 추진한 거니까요. 예. 여기는 2년 안에 지금 벌써 중요한 어떤 이제 행정과정이 이제 진행한 거잖아요. 혹시 여기 소유자분들이나 거주자분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여기 소유자분들은 추진위가 구성된 이후에 추진위원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동의율도 굉장히 높고 뭔가 필요할 때 있을 때 단합이 엄청 잘 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네. 김재훈 씨는 지금 벌써 다 이렇게 뭔가 이게 마음을 다시 가다듬으시는 오 지금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는데요. 네. 이야, 그럼 이제 김재훈 씨가 궁금해하시는 조건들을 네. 하나하나 검증을 해볼 텐데 특별히 좀 검증해보고 싶으신 거. 아무래도 저는 다른 것보다 모든 이제 사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자분들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창창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혹시 좀 여쭙고 싶어요. 아, 굉장히 시작부터 네. 아주 본격적인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네. 자, 그럼 창창한 미래 가치 한번 열어주시죠. 네. 부산의 강남, 신흥부촌 중동. 그러니까 중동이 강남급의 신흥부촌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해수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해수동이요? 네, 해수동. 이게, 이게 사실은 줄임말인데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예, 부산의 이 세 개 구를 줄여서 쓰는 말이에요. 뭐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서울로 비교하면 거의 그런 급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해수동 중에서도 해운대구 제일 앞에 있다는 건 제일 그러겠네요.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뜻이겠죠. 그 중동 5구역은 예, 해운대구에 있는 정비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 카페에서 혹시 중동 5구역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중동 5구역까지는 잘은 모르세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구역 지정이 됐고 네. 저도 이제 와서 보고서 야 여기가 사업이 추진된단 말이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최신 뉴스거든요. 그래서 난다긴다 하는 부산 부동산 전문가 분들을 좀 모시고 아이고 예, 예. 지금 이 중동 5구역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예. 어떻게 보고 있냐 했더니 해운대 라인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퍼즐 같은 곳이라서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너무 좋은 곳이다. 네, 그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급 정보를 아니 이렇게 고급 정보를 우리끼리 알지 이렇게 방송하면 어떡해. 우리끼리 알고 우리끼리 자이 TV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저희한테만 좀 주시고 네. 알려드려야죠 우리 자이 TV에 사심으로 왔다니까요. 네, 특히 중동 5구역은 그 해운대 안에서도 마지막 남은 재개발 구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해운대는 이미 뭐 사실 그렇죠. 서울에 제가 아는 지인들도 네. 해운대 쪽은 늘 관심이 있고 뭐 세컨하우스도 많이 가지고 계실 정도로 워낙에 전국적으로 좀 핫한 지역이긴 한데 중동 5구역 진짜 저도 좀
아주 생소하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어떤 곳인가요? 자연환경, 명문학군, 쇼핑문화시설, 업무시설이 모두 가까운 데다 다수의 일군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몇 년 안 돼 해운대 라인에서 랜드마크 단지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컨하우스 개념이 아니고 그냥 제일 메인 하우스 아니에요? 정말 예, 맞습니다. 예. 더 좋은 건 바로 1149세대 규모의 대단지라는 점입니다. 대단지면 향후 지금 가격에 대한 어떤 조성도 훨씬 더 좋잖아요. 훨씬 유리하죠. 현재는 네. 최대 층수 38층에 6개 동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네. 기존 안보다 동개수가 줄고 층수가 더 높아짐에 따라서 통경축이 더 넓게 확보되어 시원시원하고 더 멋진 단지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8층이면 웬만한 뷰는 다 보이겠네요. 그렇죠. 층수도 좋고 위치도 좋고 아마도 진짜 부산에 신흥 구촌이 될 지역으로 가장 손꼽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다음 팩트체크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걸어서 누리는 해운대. 그러니까 도보권이죠. 워터프론트. 수변 입지 안에 있다는 얘긴데요. 네. 네. 이것도 세컨하우스로 매력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네. 내가 살고 있는 지 도보로 바닷가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어렸었을 때 네. 영화에서,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어요. 그 SOS 해안구잖아. 그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워터프론트 입지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다른 데서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입지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숲세권이나 공원 보는 단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은 맞아요. 편이에요. 네. 근데 이 바다를 볼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바다를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해운대의 워터프론트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사실 해변가에 살고 싶다는 로망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해운대는 생각을 못했고 속초나 양양이라고 요즘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이 이제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어때요? 제주도나 강원도 쪽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약간 휴양지의 개념이 조금 더 많이 있다고 하면 이 부산은 단순히 뭐 바다만 있다는 해안 이런 어떤 관광지로서의 느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 주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춘 측면에서는 부산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뭐 해운대 입지라고는 하는데 그럼 과연 이 해운대 해변과 중동 5구역하고는 과연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 거리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 직접 현장 검증을 좀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지현 씨, 해운대 바닷가에 섰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와, 저 사실은 네. 올해 들어서 한 번도 휴가를 못 갔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걱정이 네. 워낙 이렇게 뽀얗기로 유명하신 아니, 분인데 여기 좀 타실까봐. 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이제 팔렸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어요. 아, 네네. 아니 근데 진짜 네. 여기 와보니까 참 너무 좋은데 어쨌든 입지 조건은 보시기에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 그냥 있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여기 사신 분들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 같죠, 정말. 네. 네. 근데 너무 좋은 곳이다 보니까 나중에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하네요. 저도 지금 보니까 네. 벌써 이미 여기 좀 관광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 네. 중동 5구역의 네. 원래 이름이 오산마을이거든요. 오산? 예. 네네네. 그래서 시끄러울 것 같지만 네. 오산. 이 해운대 해변을 네.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 거리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지만 네. 반전으로 정말 조용하고 살기 쾌적한 곳이에요. 아니 저도 부산 잘 아는데 해운대 근처에 그런 곳이 있다고요? 네. 오늘 지금 우리가 그곳에 왔습니다. 아. 뭐 그럼 뭐 백문이 불여일견 네. 또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건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팀을 둘 팀으로 나눠서 네.
직접 한번 주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하고는 좀 이따가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비주얼 팀 대 비비주얼 팀으로. 어머.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네. 그쪽으로. 네, 가시죠. 네. 연인끼리 데이트해야 되는 거리를 우리 둘이 남자 둘이 있어요. 이렇게. 어깨 너무 하지 마라. 근데 뷰도 너무 아름답고. 진짜 좋더라. 좀 사람을 설레게 하는 곳인 것 같아요.